엉덩이 근육, 즉 대둔근은 허리를 감싸주는 복대 역할을 하는 흉노막근을 받쳐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네. 엉덩이 근육이 줄어들면 네. 받치는 힘이 약해지니까 네. 점점 허리 근육이 약해지고 허리도 아프다, 허리가 굽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동환 TV에 특별한 분이 나와주셨습니다. 몸봉성형외과의 이종민 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우리 이종민 원장님, 재활의학과 전문의로서 정말 특별한 이력을 갖고 계시잖아요. 몸짱의사, 또 운동하는 의사로 유명하시기도 하지만 또 운동선수들의 건강관리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대한민국 농구협회 이제 국가대표 선수들이 소집이 되면 해외를 출전 경기를 갈 때 같이 타락하는 이제 MDD라고 해서 매치데이 닥터와 같이 하고 있고요. 네. 이제 프로야구 중에서는 이제 두산베어스의 필드닥터로 좀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필드닥터를 같이 했었고 종합격투기 블랙컴백에서 링닥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 원장님 정말 누구보다도 운동과 근육에 대해서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주제가 있으시다고요? 네. 제가 직접 운동을 하기도 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저는 이제 비키니 프로 선수로 저도 운동선수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운동선수들을 많이 만나는 직군이다 보니까 네. 정말 뼈저리게 느낀 게 바로 네. 엉덩이 근육의 중요성입니다. 정말 중요하죠. 네. 네. 그래서 오늘은 하루 5분 엉덩이 근육 키우는 법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아, 맞습니다. 정말 나이 들수록 이 하체 근육 그 중에서도 이 엉덩이 근육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네. 특히 허리의 요통하고도 관련이 있죠. 엉덩이 근육은 우리 몸 근육 중에서 굉장히 큰 근육에 속하는데요. 네. 이 근육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엉덩이 근육이 줄어들면 허리가 아프기 굉장히 쉽습니다. 아, 그렇죠. 왜냐하면 네. 엉덩이 근육, 즉 대둔근은 허리를 감싸주는 복대 역할을 하는 흉노막근을 받쳐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즉 엉덩이 근육이 강해야 허리를 꽉 잡아주기 때문에 허리의 부담이 줄어들고 네. 허리가 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아, 네. 네. 그런데 네. 엉덩이 근육이 줄어들면 네. 받치는 힘이 약해지니까 네. 점점 허리 근육이 약해지고 허리도 아프다, 허리가 굽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중년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게 이제 또 관절염도 있잖아요. 네. 관절염도 엉덩이 근육이랑 관련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엉덩이 근육은 크게 대둔근, 네. 중둔근, 소둔근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네. 이 대둔근은 허리를 받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중둔근과 소둔근은 다리를 들어 올릴 때나 걸을 때 골반을 꽉 잡아서 안정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즉, 우리 몸에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 근육들이 약해지면 네. 걸을 때 네. 골반이 좌우로 빠지면서 걷게 되는 네. 오리걸음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오리걸음을 하다 보면은 네. 이런 나쁜 자세와 걸음을 계속하게 되면 네. 허리와 무릎, 발목까지도 부담을 줘서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이 빨리 오게 되는 거죠. 네, 이 엉덩이 근육이 여러 가지 질환과 관련이 많은데 네. 그 엉덩이 근육이 줄어들면 또 대사증후군과도 관련이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많이들 아시다시피 우리가 포도당을 가장 많이 쓰는 곳이 바로 네. 근육입니다. 네.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은 바로 엉덩이 근육과 허벅지 근육인데요. 그쵸. 이 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이 근육들이 작아지면 네. 포도당을 제대로 못 쓰게 되면서 네. 당뇨가 생기고 고지혈증이 생기고 이렇게 대사증후군이 생기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젊을 때는 네. 물론 나이가 들수록 이 엉덩이 근육을 잘 지켜야 건강한 삶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팔이나 다리 근육은 이렇게 줄어들면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 네, 맞아요. 엉덩이 근육은 내가 줄었는지 잘 확인하는 방법이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이거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네, 네. 당연히 있습니다. 네. 간단한 방법인데요. 네. 엉덩이 근육 상태를 알 수 있는 방법이니까 네. 잠깐 일어나서 모두 따라해 보세요. 네. 네, 먼저 오른쪽 다리를 들고 네. 무릎이 90도가 되도록 하는 자세를 잡고 네. 10초 버티시는 겁니다. 이번에는 왼쪽 다리를 앞으로 90도를 들고 10초 버텨볼게요. 네. 똑같은 자세로 10초를 버텨주시는 겁니다. 아주 간단해 보이지만요. 네. 엉덩이 근육이 약하면 골반이 틀어지면서
10초 동안 이 10초를 버티시질 못하시더라고요. 네, 자세가 흔들리거나 비틀리거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또 오른쪽과 왼쪽 엉덩이 근육의 양이 다르면 네. 버티는 시간의 차이가 날 수 있겠죠. 내가 오른쪽을 할 때는 괜찮았는데 왼쪽은 잘 안 된다. 그러면 왼쪽 엉덩이 근육량이 부족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아, 네. 사실 20초가 짧다고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비틀거리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이제 엉덩이 근육을 키우는 방법 이제 알려주실 건데 네. 어떤 운동을 알려주실 건가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네. 집에서 쉽게 누워서 또 좋아하시는 드라마를 보시면서 하루 5분 투자로 엉덩이 근육을 키울 수 있는 세 가지 운동 동작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하루 5분 네. 네, 누워서 그것도 엉덩이 근육을 키울 수 있는 세 가지 동작 굉장히 궁금한데요. 자, 바로 알려주시죠. 먼저 첫 번째 동작은 엉덩이 들기 동작입니다. 누워서 무릎을 세워주시고요. 엉덩이를 들어서 올려주세요. 그리고 10초를 버티고 내려주시는 건데요. 엉덩이와 함께 뒤허벅지, 즉 햄스트링을 강화하는 운동입니다. 단, 이때 발이 너무 엉덩이 쪽에 가깝게 있으면 허리가 수축될 수 있기 때문에 발의 위치를 잘 조정해 주시고요. 허리를 너무 높게 들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일자가 되도록 들어 올려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10초 버텨주시고요. 그리고 뒤꿈치를 살짝 올려서 5초만 더 버텨주세요. 아무래도 높이가 더 올라가니까 엉덩이 수축이 더 강하게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옆으로 누워서 다리 들기 운동입니다. 옆으로 누워서 다리를 들어주시는 건데요. 허리는 세우지 말고 누운 상태에서 다리를 올렸다가 내렸다가 반복하는 겁니다. 다리는 너무 높이 올리지 말고 45도까지만 올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높이 올리면 허리가 상하고 고관절이 돌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운동은 엉덩이 중둔근과 허벅지 옆부분을 강화하는 운동인데요. 네. 10번을 반복해 주시고요. 반대로 돌아 누워서 자세를 바꿔주시고 10번을 똑같이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엎드려서 다리 들기입니다. 골반을 바닥에 딱 붙이시고요. 한쪽 다리만 천천히 들었다가 내렸다가 해주시는 거예요. 뒤 엉덩이를 수축시키는 동작인데요. 다리를 많이 들면 엉덩이가 아니라 허리를 쓰게 되기 때문에 다리를 올리는 각도는 15도에서 20도 정도까지 살짝만 들어 올려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 동작을 했을 때 허리가 아프시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10번 해주시고요. 똑같이 반대자리를 바꿔서 10번 해주세요. 아, 지금 말씀해 주신 세 가지 동작 너무 간단하고 좋은 동작인데 이 동작을 얼마나 하면 될지 좀 알려주세요. 네, 네 세 가지 동작을 한 세트로 봐주시고요. 네. 하루에 5세트에서 10세트 정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처음엔 땀만 나고 별 효과가 없어 보일 수 있지만 네. 그래도 꾹 참고 딱 네. 3주만 꾸준히 3주. 해보세요. 네. 한 연구에 따르면 네. 어떤 좋은 행동이 습관으로 장착되는데 20일이라는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21일만 꾸준히 한다면 네. 바로 내 습관이 돼서 이후에는 그냥 자동으로 그렇죠.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게 되고요. 어느새 내 엉덩이가 탄탄해졌다 하시는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저도 이 운동방법을 보니까 저도 꼭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이 미적으로 볼륨감 있는 몸매를 위해서 또 엉덩이 근육을 키우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도 병원에서 또 하는 시술이 있나요? 네, 네. 있습니다. 네. 요즘에는 엉덩이 힙업 성형도 많이 찾아주고 계신데요. 아. 개개인의 체형에 맞는 라인과 볼륨감에 맞춰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최근에는 보형물과 자가지방을 함께 이식하는 하이브리드 힙업 성형이 인기가 가장 좋은데요. 볼륨감을 위한 보형물과 함께 자가지방 이식을 통해서 더욱 자연스러운 힙라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자가지방은 네. 보통 허리나 복부, 허벅지에서 추출하게 되는데요. 네. 허리나 복부의 군사를 또 빼주고 네. 엉덩이에는 볼륨감을 더해주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네. 반면에 마른 체형이면서 힙업
운동을 나름 열심히 하셨던 분들이 고관절 꺼짐이 있는 분들이 간혹 있으세요. 이때는 안전한 하이브리드 바디 필러를 주입해서 네. 원하는 부위의 볼륨감을 간편하게 더해주실 수 있습니다. 네.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통증이 매우 적고 회복기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이 S라인을 원하는 여성분들이 좀 많이 있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정미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엉덩이 근육 중요성, 또 엉덩이 근육 키우는 방법 완벽하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직접 운동하는 의사로서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 믿음직스럽고 따라해 보고 싶어졌습니다, 원장님. 네.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고 함께 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